대학 캠퍼스 안에 자리 잡고 30년 동안 대학 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특별한 교회를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도들이 손에 쌀포대를 들고 들어옵니다. 차곡차곡 쌀이 쌓이는 풍경만 보면 마치 쌀가게 같기도,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쌓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풍경은 백석대학교 안에 마련된 캠퍼스 교회의 30주년 생일 풍경입니다. 30주년을 맞아 학생도 교직원도 인근 주민들도 모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사랑의 쌀더미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교회 30주년 생일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더 교회가 사람들께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자리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 장종현 대표총회장이 30년 전 백석대학교의 설립과 함께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백석대학교에는 이 지역 주민들과 학생 복음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교인 천여 명은 지역 주민과 재학생,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교회가 이렇게 오래됐다는 느낌도 들고. 캠퍼스 내에 마련된 교회인 만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 목적도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의 유학 온 유학생들이 그 대상입니다. 유학생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 수만 100명이 넘습니다. 유학생 예배를 섬기면서 다양한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백석대학교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유학생들은 모국으로 복귀해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석대 안에 마련된 대학교에는 대학이라는 닫힌 공간을 넘어 세계로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사랑 나눔 30년 역사를 써온 것입니다. 이 30년 역사는 책으로 고스란히 발간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일일이 임하셨는지 자세히 알게 하시고 또 그때 받은 은혜뿐 아니라 그때 받은 또 아픔들을 또 더듬어 보면서 무엇보다 미래의 교회를 준비하도록 하는 일에 또 이 30년사를 쓰고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 이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공규성 목사는 백석대학교회가 사랑 나눔 30년의 역사에 걸맞게 기도 성령 운동의 전진기지로 앞으로 더 크게 비약할 수 있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성령 운동은 이 교회를 설립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설립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의 대표장이 되셔서 올 한 해 정말 새롭게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의 원년으로 삼기를 원하는데요. 그 기초, 그 밑거름에 저희 교회의 기도 성령 운동이 있기를 바라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학이 강당에서 학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는 실천운동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의 비전처럼 대학 속 캠퍼스 교회는 그야말로 모든 대학교회가 꿈꾸고 따라할 만큼 사랑 나눔 실천과 큰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